보자. 지금 이 문제를 풀으래. 그런데 딱 보니까 약분을 해주면 돼. 먼저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분의 5x의 세제곱 더하기 x분의 4x의 제곱 빼기 x분의 x란 뜻이야. 그렇게 되면 약분해 주면 되잖아. 여긴 제곱으로 되고 여기는 1제곱이 되고 여기는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5x의 제곱 플러스 4x 빼기 1 이걸 주의해야 돼.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여기 그 뒤에도 보면 마이너스 얘는 괄호를 해줘야 돼. 마이너스 뒤에는 풀어줄 때. 그러면 3x 제곱 12x의 4제곱 빼기 3x의 제곱 3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6x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얘를 계산을 하면 빼기 괄호하고 3x의 제곱 x의 제곱하고 x의 2제곱이 되겠지. 그럼 4x의 제곱이 되네. x의 제곱하고 x의 세제곱이니까 x의 1제곱이 되겠네. 3하고 3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x 되는 거고. x의 제곱하고 3하고 6하고 하니까 플러스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이제 괄호만 풀어주면 돼. 5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동요항 정리. x의 제곱은 x의 제곱끼리. 그러니까 x의 제곱 S지. 되겠지? 그다음에 플러스 4x 플러스 x 플러스 플러스 5x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3. 3. 요게 이제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들어온 게 3분의 2. 3분의 2 여기는 2번 문제고 x 마이너스 3y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2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x 나누기 3분의 x 얘를 해달라 이런 얘기지. 여기 딱 보니까 나누기가 있으니까 역수에 곱해주면 되겠네. 얘는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고 해주면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3이 6 6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우선 괄호하고 역수에 곱을 해서 하자. 여기 바로 얘를 쓰기 번거로우니까 곱하기 x분의 3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전개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9x 3이 6 6x의 제곱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플러스 2x 그리고 3x 이렇게 되는 거지. 약분을 해줘가면서 하면 편한데 잘못하면 이게 실수할 수가 있어가지고 3분의 2x 마이너스 여기 약분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2y 2y. 그다음에 마이너스 x하고 여기는 1제곱 되겠네. 얘 하니까 3분의 2가 되는 3분의 거지. 2 마이너스 3분의 3분의 2 x 2x.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x 없어지고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x하고 동요항 정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얘하고 얘는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y 2y 플러스 플러스 2분의 2분의 3 3.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겠다는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6x 마이너스 3분의 2y 그다음에 곱하기 2분의 3x 마이너스 3분의 4x의 제곱 y 마이너스 4x의 세제곱 나누기 3분의 2x야. 나누기 3분의 2x. 그러면 요놈 나누기니까 역수의 역수의 곱만 곱. 해서 전개하면 되지. 요거를 우리가 지워 가지고 하도록 하자. 여기를 지워서 곱하기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고 3분의 2x는 2x분의 2x분의 3. 3이라고 쓸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개를 해주면 또 되겠네. 전개를 하니까 2분의 여기는 3x랑 마찬가지지. 6x랑 곱하니까 63 18x의 18x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얘 곱하니까 3이 6. 그다음에 2y하고 3x를 곱하니까 3이 6 6xy. xy
다음에 마이너스 해주고 괄호. 이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항상 괄호를 해줘야 돼. 부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곱해주면 2x분의 2x하고 3x하고 잠깐 2x하고 3하고 곱해주니까 3이 6x가 되는 거고 3하고 4, 3, 4, 12x의 제곱 y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2x분의 3, 4, 12x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괄호 풀어주자. 18x의 제곱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6x 12x의 제곱 y 그리고 플러스 2x분의 12x의 세제곱.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해주니까 2하고 18하고 9x의 제곱 여기 하니까 마이너스 xy 얘하고 얘하고 하니까 2지 근데 x하고 얘하고 하니까 1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xy 이렇게 되는 거네. 플러스 2하고 하니까 6이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하고 하니까 2 6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 x의 제곱 x의 제곱 동요항 정리 해주면 15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xy 마이너스 3xy 요게 이제 정답이 되겠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4번 3x 그 다음에 4x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중괄호 하고 xy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y 그리고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xy 그리고 플러스 4x 중괄호 닫고.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해놓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 태가 나는데 여기도 우리가 나누기니까 역수에 곱을 해서 전개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겠다. 얘는 전개를 하고 바로 쓰자. 3, 4, 1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앞에 뒤에 괄호가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는 그대로 괄호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중괄호를 해야 되겠다. 중괄호 그리고 xy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y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xy는 마이너스 xy분의 2가 되겠지. 플러스 4x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3x는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이제 괄호를 풀어줄 거니까 우리가 소괄호로 해주자. 그러면 xy 마이너스하고 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네. 마이너스 xy 2 xy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네. xy 2는 4x 제곱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뒤에 플러스 4x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괄호를 풀어주자. 1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약분을 해주면서 하자. 약분을 하니까 x하고 x하고 없어지고 y하고 y의 세제곱이 제곱으로 되고 그러니까 2x 아니 y 2y지 2y의 이거 언제 오졌네 응? y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x하고 x의 1제곱 되고 yy 없어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4x 플러스 4x 이렇게 되겠네. 근데 지금 부호가 잘못됐지? 여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의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여기도 마이너스가 돼야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x의 제곱하고 x의 제곱이 따로 없네. 12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그러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1x 플러스 2y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제 남았어.
문제 2번 5x 그리고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중괄호 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중괄호 닫고 그 다음에 나누기 마이너스 x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문제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요놈 값을 구하시오. 단 a, b, c는 상수래. 그치? 우리가 얘를 순서대로 해보자. 딱 보니까 얘는 이렇게 전개를 하면 되겠고 여기는 또 나누기니까 그런데 여기를 먼저 이렇게 전개한 다음에 얘는 나중에 해줘야 되겠네. 해주면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마이너스 괄호 있으니까 괄호는 그대로 살려주라고 그랬지? 이건 소괄호로 하자. x의 제곱 여기 이제 전개를 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 나누기니까 역수의 곱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되겠지.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마이너스 x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x분의 2x의 제곱. 잠깐만 이걸 하기 전에 여기 더해지는데 이거 더하기를 안 하고 했네. 여기를 더해주면 여기는 3x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치? 네. 3x의 제곱 하니까 여기 이제 전개하는 거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x분의 3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분의 3x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가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5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얘하고 얘가 없어지면서 1제곱 3x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약분되면서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5x제곱 x제곱이라는 동유형은 없으니까 여기에 5x제곱은 그대로 써주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3x 얘가 동유학이니까 마이너스 2x 그리고 마이너스 3 하면 되겠네. 요거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 개수 비교를 해야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개수 비교는 뭐냐면 문자 앞에 있는 숫자 5하고 a하고 그럼 a가 5라는 얘기야. a 콜 5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하고 여기 b하고 그치? b는 마이너스 2다. 여기에 지금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여기를 b를 마이너스 2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c 여기 플러스 c잖아 그치? c도 c는 네모로 할까?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c는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다 이제 이 식에다 넣어주면 되지. a 플러스 b 마이너스 c는 a가 5네 플러스 b가 얼마야? 마이너스 2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c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지. 괄호를 반드시 해줘야 돼. 마이너스를 갖고 있을 때는. 그럼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지. 순서대로 계산하면 여기가 3이 될 거고 플러스 3 하니까 6, 6이 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라스트 한 문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 어떤 다항식에 마이너스 4분의 3xy를 곱했더니 이놈이 되었다. 어떤 다항식을 구하시오. 그럼 어떤 다항식 우리가 x라고 하자. x 네모라는 놈이 있는데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xy를 곱했더니 결과가 2x의 제곱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y의 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y가 되었다. 얘를 구하래. 얘 얘는 지금 문제가 3번 문제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 요놈을 우리가 다시 써보자. 네모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xy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얘만 없애주면 좌변에 이 네모칸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얘의 역수를 곱해주면 네모만 남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xy분의 4를 곱해주자. 왜 여기 꼭 부호를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어, 그렇게 되면 네모만 남고 부호가 없어지니까 똑같은 부호를 달아주는 거지. 그럼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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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되니까 네모만 남겠지. 이게 지금 좌변이야. 좌변. 좌변은 지금 우리가 등호의 왼쪽 편을 좌변이라고 하고 얘는 우변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좌변에만 얘를 곱해주고 우변에는 얘를 안 곱해주면 되냐? 또 등식의 성질상 좌변과 우변에 똑같이 얘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식을 정리했으면 네모는 이제 약분 됐어. 네. 우변을 보니까 이 x의 세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y. 얘를 우리가 괄호를 해줘야지. 곱하기 마이너스 3xy분의 4. 요 놈이 이렇게 곱해진 거야. 여기는 이제 이게 우변인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전개해주면 돼. 여기서 전개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해주면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4를 곱하니까 4이 8x의 세제곱 y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 3xy 그 다음에 4x의 제곱 y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약분해 줄거 약분해 주자. 지금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아 있을 거고 3분의 8은 그대로 남아 있겠네. 3, 8은 써주고 x 없어지지. 네. x의 2제곱 된 거, y 없어지고 y의 1제곱 된 거고 그러니까 x의 제곱 y 이렇게 남겠네. 플러스 여기서도 보면 3분의 4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대로 남겠네. 3분의 4 x하고 x의 제곱 얘가 1이 되는 거지. y는 없어지고 그럼 여기는 4x가 되는 거지. 지금 얘를 우리가 예쁘게 써주면 마이너스 3분의 8x제곱 y 플러스 3분의 4x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싶은 네모는 모습은 얘란 얘기지.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